어머나. 물리셨어. 이제 21주. 21주. 아기가 있구나, 뱃속에. 누나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얌전해야지.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네. 네, 제가 5분 뒤에 방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도. 쟤들 왜? 아니, 아직 안 오셨어? 어, 불안하다. 누가 오는 걸 알아볼 것 같은데. 응, 벌써 안다니까, 얘. 사실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부터 못하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 목줄 채워야 돼. 안 돼, 안 돼. 줄 잡아. 네. 야, 끊임없이.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 묶었어. 야, 너는 아저씨를 한두 번 보냐. 몇 년 동안 봐도 이래. 야, 지돌! 오늘은 참 조용한 편이죠. 평소에는 더 했습니다. 제가 그 쭈그리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그 가림막을 점프를 해가지고 무슨 뭐 사자처럼 막 뛰어내려와서 저를 막 물으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 진짜로. 으악! 하니까 그 주인분이 뛰어오셔가지고, 그거 잡아주셨어요. 엄청난 그 괴물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지돌, 들어가. 안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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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오실 때마다 그러네, 오실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안 돼. 지돌, 진정. 야! 지돌! 아니라고, 지돌. 야, 너 진짜 목줄 치고 이렇게 목 안 아프니, 너? 응? 지돌 목 안 아파? 아, 진짜 아기 때부터 본 아저씨 얼굴을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데. 지돌. 어? 네. 네, 괜찮아요. 제가 안에 기절나가지고. 어,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 오실 때마다 매번.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녀가세요. 고맙습니다. 진정해. 빌라이다 보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짓고 이러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기까지 하면 이건 정말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상황이. 지돌, 탈착하자. 지돌, 가자. 지돌, 가자. 아니야. 가자. 지돌, 가자. 응. 지돌. 아니야. 가자. 지돌, 가자. 가자. 우리 맨날 가던 데로 가자. 사람이 없는 데를 제가 와가지고 막 찾았어요. 이사 와가지고. 가자. 야. 안 무서워. 가자. 사람 만나거나 고양이 만나거나 오토바이 만나고 그러면 이제 엄청 지저대죠. 어? 사람 온다. 어떡하지?
주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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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게 이제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민망해서 힘들어. 죄송스러워서. 지도 지도. 얘 물어 물어 안돼 안돼. 얘가 무는 건 제가 당연히 알고요. 이렇게 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줄 안 채우면 얘는 진짜 가서 바로 물어버려요. 그렇게 많이 지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등을 펴줄 새가 없어요. 계속 죄송하다고 인사하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차례구나. 내 차례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 강아지가 좀 작으니까 제가 웃고 넘어가지. 맞아요. 예? 그럼요. 컸으면 난리 났죠. 민원 들어갔습니다. 저. 한 10km만 됐어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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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으로 있네, 역대급. 엄청 짙네. 저도 얘한테 좀 미안하죠. 왜냐면 목을 꽉 채우면 이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속상하죠, 그런 거. 물러섰어. 괜찮아요? 물러섰어. 너무 죄인 같고 막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정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괴롭죠,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요. 잘못 키워서 그렇게 저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딸이 제가 막 파양한다고 하니까 전화도 안 하고.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남편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냐. 방법을 연구해보자. 많이 속상하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파양한다고 이제 톡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아팠죠. 사실 지돌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고생한 게 엄마인데 엄마의 그런 힘든 점을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조금 좀 미안하고 지돌이 버르장머리 잘 고쳐서 이제 손주랑 같이 다 같이 가족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어. 강훈 여사님 저 완전 팬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들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마음이 정말 막 우울해질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많은 지인들한테 막 알라사 시켜라 이러면 막 비난도 받고 강아지 키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 키워서 저렇게 됐다 이런 말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딸이 예정일이 5월 26일 날 출산을 하거든요. 정말 지들이 안 좋은 것들을 정말 고쳐주시면은 제가 정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훈여사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